여러분 안녕하세요, 박민지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오렌즈의 렌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요번에 새로 나온 무드나잇이라는 렌즈인데 오늘은 요 아이를 리뷰해보려고요. 오, ASMR 이런거 이런 소리들이 참 약간 마음의 안정을 찾아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요 아이들을 리뷰해볼게요. 오늘의 렌즈, 오렌즈의 무드나잇 렌즈입니다. 그래픽 직경은 13.3으로 재질은 해마 재질입니다. 도수 여부는 마이너스 800디옵터까지고요. 1 플러스 1에 25,000원입니다. 무드 브라운, 무드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그럼 오늘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쪽에만 무드나잇 브라운을 착용하고 있고 이쪽은 투명 렌즈거든요. 제 느낌으로는 직경은 확실히 13.3이다 보니까 저의 맨눈과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픽은 뭔가 그 오렌지의 비비링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톤이, 이게 이름이 무드나잇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분위기 있다랄까? 좀 더 뭔가 차분한 느낌? 색깔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반대쪽도 착용해볼게요. 양쪽 다 착용했거든요. 색깔 되게 예쁘죠, 여러분?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그 비비링의 그 노란기 도는 브라운? 거기에서 뭔가 그 흰색 톤이 한 두세 방울 정도 들어간 느낌? 진짜 이름이랑 딱 맞는 것 같아. 무드가 느껴져, 무드가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여름 같은 더운 계절보다는 좀 차분한 가을 겨울에 더 잘 어울릴 듯한 렌즈일 것 같아요. 직경이 13.3인데 솔직히 직경이 13.3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요즘 렌즈들이 직경이 13.3, 막 13.5로 나와도 막상 껴보면 더 작게 느껴지는 애들이 많단 말이죠. 근데 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봐도 눈이 확실히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, 가까이서 봐도 요 서클 라인이 눈을 되게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렌즈가 뭐 작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무드나잇 그레이를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죠? 그래픽 직경이 13.3이라도 그렇게 작게 보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인 톤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닌데 진짜 아주 살짝 푸른 톤이 살짝 도는 것 같아요. 약간 네이비 색깔 정도? 여기 살짝 푸른 톤, 여기 안쪽으로 바깥 서클 라인은 선명하게 잡아주는 편이고요. 반대쪽도 한번 착용해볼게요. 지금 제가 양쪽 다 착용했거든요. 제가 금방은 한쪽만 착용하고 한쪽에는 렌즈를 안 낀 상태였기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정도로 예쁜지 몰랐는데, 브라운에 이어서 이것도 되게 예뻐요, 여러분. 뭔가 딱 끼자마자 무드가 느껴져. 진짜 살짝 푸른 톤이 돌긴 하거든요. 근데 파란 느낌이 아니라 회색에 푸른 톤이 돌지만은 요 흰색이 진짜 한두 방울 정도 들어간 느낌이랄까? 굉장히 그 오묘하면서도 그레이긴 한데 그레이가 아닌 느낌? 오늘 오렌지의 무드나잇 리뷰는
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